저희 강찬입니다. 본 동영상은 족관절 활액막염, 족관절 발목관절의 관절 주머니 관절낭 염증이죠. 그리고 그 관절낭 염증이 있는 분들이 주위에 관절에 유리체나 아니면 골극 뼈가 옷자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 경우 그거에 대한 수술과 그러면서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발목이 안으로 자주 접질리는 거, 인대가 파열됐다고 그러죠. 그것 때문에 수술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수술 동의 및 신청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수술을 받으실 때 국소 마취를 선택하신 분들은 동영상 말미에 마취 동의 및 신청서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혹시라도 전신 마취나 허리 마취를 통해서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별도로 마취과 선생님의 마취 동의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종이 형식은 이렇게 돼 있지만 태블릿 PC의 동의서는 이 내용은 똑같은데 양식, 글자체라든가 이런 것이 좀더 틀릴 수가 있습니다. 등록번호 쓰시고, 환자 성함 쓰시고, 주민등록 앞자리 생년월일과 성별을 표시할 수 있는 주민등록 뒷자리, 첫째 자리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로 진단 및 수술 위치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족관절 활액막염, 족관절 발목관절 주머니 낭염, 그죠? 그리고 그 주위에 부유물, 유리체 또는 뾰족뾰족 튀어나온 골극 이런 것들을 왼쪽을 수술할 건지 오른쪽을 수술할 건지 왼쪽을 수술할 건지 양쪽을 할 건지 또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고 족관절 불안정성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관절경 수술로 이런 활액막염과 유리체 골극을 먼저 제거 수술을 한 후에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수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이 또 이제 우측인지 좌측인지 양측인지 이거에 대한 표시를 하시고 기타 동반된 다른 질환이나 외상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질환 외상을 이렇게 수술을 할 거다 어느 쪽을 할 거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족관절 활액막염 유리체 골극 수술은 이런 이제 관절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합니다. 관절경 수술은 보시면 여기 발목 관절이죠. 발목 관절 앞에 여기에 아주 작게 이렇게 절개선이 있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런 작은 절개를 통해서 카메라랑 기구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관절 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저분한 것들을 이제 소잡기 같은 거라든가 이제 뭐칼 같은 거라든가 작은 걸로 이렇게 다 제거하는 그런 게 이제 관절경 수술이고요. 이 사진 보시면은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제 화살표 이런 게 뼈가 뾰족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골극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크거나 아니면 위치에 따라서 족관절 활액막염 관절에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충돌증 혹은 발목을 뒤로 제끼거나 할때 뼈끼리 부딪혀서 통증을 유발하거나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아래 사진은 뭐냐면 예, 발목을 안으로 꺾어서 찍었을 때의 엑스레이예요. 이렇게 발목 안으로 꺾었을 때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여기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벌어지지 않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발목을 이렇게 앞으로 땡기면 이렇게 앞으로 땡겨지지 않아야 되는데 쑥쑥 땡겨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이라고 해서 자주 접질리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이제 이 사진에서 보면 이게 전하방 경비인대고요. 이거는 전반 종비인대.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건 전하방 경비인데, 이거는 전방 거비인데, 이게 종비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로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이 생기면 이 빨간 거두 개, 하나, 두, 전 거비인대랑 여기 종비인대가 뜯어주세요. 여기가 제일 많이 뜯어지고 이거는 뜯어진 분도 있고 안 뜯어진 분도 있는데 여기를 봉합하는 수술을 하는 게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봉합 수술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재건수를 하는 경우도 있죠. 재건수를 하는 건 남의 힘줄이나 본인의 힘줄이나 아니면 인조 끈으로 된 인조 힘줄 같은 걸로 이렇게 봉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이고, 이 녹색에 있는 것이 후경비인대예요. 아니, 후겁이인대, 후방겁이인대. 근데 이건 잘안 뜯어집니다. 이런 사진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수술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술 과정은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수술 과정이고, 수술실 내에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수술보다 활액막염 절제술을 포함한 관절경 수술을 먼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관절경이 끝난 다음에 인대봉합술을 합니다. 그래서 활액막 절제술 및 골편 유립체 제거술은 어떻게 하냐면, 관절경 삽입구 보통 두 개, 세 개를 만드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랑 여기. 그래서 이 두세 개의 길이가 1cm가 될까 말까 한 절개를 통해서 카메라랑 수술 도구를 관절 내로 삽입하여 이제 관절 안을 먼저 봅니다. 그런 다음에 활액막염이 있으면 제거를 하고, 관절 내 골편이나 유리체나 굴곡이 있으면 또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위치, 병변의 위치나 병변의 크기에 따라서 관절경 삽입구를 한두 개더 정도 추가할 수가 있어요. 보통 거의 대부분은 이두 개를 뻥뻥 뚫어서 수술하는데, 드물지만 이 뒤에다가 구멍을 뚫어, 하나 정도로 뚫어가지고 수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거물의 사이즈가 너무 큰 경우는 관절경이 아니라, 여기서 제거를 했잖아요. 필요한 건 관절경 수술을 다 하고, 여기다가 한 1, 2cm를 더 이렇게 절개를 합니다. 여기나 여기나 이렇게 1, 2cm를 조금 더더 절개를 한 다음에, 절개창을 통해서 관할적으로 이런 큰 골편이라든가, 골극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 관절경 삽입구는 상처가 아문 후에 간헐적으로 마사지 등으로 수술 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뻥뻥 뚫어서 여기를 이제 구멍 통해서 수술을 했는데, 아문 다음에 여기 멍울이 잡혀요, 흉터가. 그래서 살살 이렇게 마사지를 한두 달 정도 해주셔야 그런 것들이 좀잘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활액막 절제술은 수술 첫 2, 3일간은 뼈 수술하는 것만큼 통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수술 후에도 수술 후 통증 전율이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2주에서 4주간 반기부스나 통기부스 시행을 합니다. 왜냐면 뼈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꾸 움직이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반기부스 같은 거나 통기부스 같은 거 짧게 하면 통증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수술, 관절경적 활액막 절고술, 또는 거기다 더하기 관절경적 골편 유리체 골극 제거술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두 번째는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수술입니다. 족관절 관절경으로 활액막에 관련된 수술을 마친 후 환자분은 옆으로 이렇게 눕힙니다. 옆으로 눕혀서 이제 바로 있던 환자분이, 바로 누워있던 환자분을 옆으로 이렇게 눕혀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건데요. 피부 절개는 되게 이제 발을 외측에서 보시면 바깥쪽 복순뼈인데요. 발을 이렇게 하면 여기 주름이 잡혀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절개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절개를 선호합니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렇게 발 주름이 원래 잡히는 부위로 절개를 하기 때문에 흉터 표시가 거의 안 나거든요. 그래서 피부 절개를 하고, 절개를 해서 벌리면 하방 신전지대라는 게 있어요. 하방 신, 아, 맞아. 수술 후에 절개 부위에는 흉터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남고, 그러면은 이제 그 절개창 부위로는 신경에 말초 신경들이 다 이렇게 손상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 절개창 주위, 흉터 주위로는 감각 이상과 감각 저하가 어느 정도 남는다는 건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수술할 때, 여기 수술할 때는 이 앞으로 천비골신경, 요 뒤로는 비복신경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그거는 다 보호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그런 주요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이 절개창 자체에 아물면서 생기는 이상감각은 생긴다는 거,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부절개 후에는 하방신전지대라는 게 있어요. 이제 지방을, 여기서 이제 지방을 방리하고 하다 보면 하방신전지대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절개를 해서 딱 땡기면 관절낭이 생깁니다. 관절낭이 보입니다. 관절 주머니가 보이는데 그거를 째고 들어가면 이제 전하방 경비인대와 전거비인대와 종비인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예, 전하방 경비인대,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요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다른 병변이 있는가 확인을 해서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한 수술을 하고 두 번째로 비골화 부골이 있을 경우에는 이 제거를 합니다. 비골화 부골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비골인데요. 여기 아래 이 전거비인대가 이 비골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비골에서 떨어진 작은 뼈 조각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이제 엑스레이를 보시면 네, 오른쪽 발목인데 이게 비골이면 여기에 뼈 조각이 하나가 쪼그맣게 있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전거비인대가 대부분 붙어 있는데 그 비골은 대부분 제거를 합니다. 그 설명을 드리는 게 비골화 부골이 있을 경우 제거함 이겁니다. 그런 다음에 병변을 주위에 있는 병변을 다 다듬어서 전거비인대하고 종비인대를 다듬고 같이 다듬고 비골에다가 터널을 만들거나 아니면 앵커라는 작은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그 구멍을 뼈에다 뚫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거비인대와 종비인대를 봉합사로 봉합을 하면 이제 이렇게 접질리지 않게끔 하죠. 그런데 인대가 매우 가늘거나 약할 경우, 특히 전거비인대가 매우 약하거나 가늘 경우에는 인조인대, 동종건, 자약건 등을 이용하여 추가로 보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보면 여기 보면 이게 만성 측부인대 불안정성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 전거비인대가 매우 가늘거나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꿰매봐야 나중에 또 틀어집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쭉 아래로 다시 와서 보시면 인조인대, 그러니까 제품으로 나와 있는 끈 같은 게 있어요. 인조인대나 동종건, 다른 사람의 힘줄을 동종건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비골건 같은 것들을 비골건이나 아니면 다른 힘줄을 조금 떼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추가로 전거비인대, 가늘어진 전거비인대를 보강하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재건술입니다. 봉합술이 아니라 재건술. 이거는 수술 전에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데요. MRI나 초음파 보고 판단이 되는데 수술 중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주요 수술이 이게 끝난 거예요. 이거 딱 여기서부터까지 하면 마지막으로 하방 신전 지지대. 이 하방 신전 지지대는 힘줄도 아니고 인대도 아닌데 근막, 건막 같은 거예요. 골막, 근막 같은 약간 튼튼한 조직이에요. 얇지만 튼튼한 조직. 요것을 발목 외과 바깥쪽 복숭뼈에 한 번 더 꿰매줍니다. 그러면 얘가 조금 더 이렇게 접질리지 않게 좀 짱짱하게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시술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피부 안에 있는 지방 조직과 피하 조직을 봉합하고 그 다음에 피부 연부 조직을 봉합하는데 나일론을 쓸 수도 있고 의료용 테이프를 쓸 수도 있고 피부 본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말씀. 그리고 중요한 사항으로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수술 후에는 반기부스를 유지하다가 수술 후 3일에서 7일 정도 경과해서 부종이 가라앉으면 뒤꿈치 개방형 팔자 통깁스로 바꿉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이런 걸로 이렇게 이게 보면 이거 하고서는 바로 이제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한 3개월 아니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3주 또는 4주까지 키, 몸무게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3, 4주까지 이제 이거를 하기도 하고요. 의사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반기부스를 유지하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그 발목 보호대 그리고 이런 거 말고 이렇게 감싸는 좀 단순하게 생긴 그런 보호대도 있어요. 그런 보호대
보조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이건 수술후의 치료 방법은 이런 깁스나 반깁스나 보조기나 보호대의 방법은 수술하는 선생님들마다 약간씩 방법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반깁스, 통깁스 전체 기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별, 키, 몸무게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3에서 4주 정도 하게 되고 살살 디디는 경우도 있고 통깁스를 했을 경우에는 그냥 일반 체중 부하가 다 가능합니다. 반깁스, 통깁스 기간에도 발가락 운동과 비골근 강화 운동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발가락 운동은 이렇게 깁스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 뒤로 쭉 제끼고 구부리고 하는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비골근 강화 운동으로 강화 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따로 동영상이 있긴 한데 팔을 바깥쪽 위로 제끼는 거, 이렇게 제끼는 운동이 비골근 강화 운동입니다. 근데 깁스 했는데 어떻게 저 운동을 하란 말이냐? 그런데 깁스를 한 상태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힘을 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근육은 땡기거든요. 근육이 수축이 됐다, 풀어졌다, 수축이 됐다, 풀어졌다. 그런 근육 강화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안 움직이더라도. 그래서 그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수술에 대한 수술 과정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다른 수술이 뭐 동반되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여기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소독과 입원 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종아리, 발목, 발, 질환을 수술할 때, 소독과 입원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술 후 입원 기간 중 수술 부위 관찰, 소독하는 거죠. 소독은 1에서 3회 정도 합니다. 되게 이제 깨끗한 상처이기 때문에 많이 보거나 자주 열어보진 않아요. 특별한 소견이 없을 시에는 추가적인 수술 부위 피부 관찰, 소독,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소독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절개 부위에서 체액이 지속적으로 나오거나 심한 통증, 부종, 발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상처 확인을 위하여 몇 차례 더 추가로 피부 관찰 소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입원 기간은 짧게는 3에서 4일, 길게는 6에서 7일 정도이고 평균적으로 4박 5일 정도를 합니다. 이 부분이 외상, 골절 환자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골절 환자분들은 조금 더 오래 입원합니다. 그리고 기타 추가적인 수술 후 치료. 왜냐면 수술 받으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수술 후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운동 치료, 회복 치료라고 하는데 이거는 의사한테 구두로 설명을 듣거나 또는 저 같은 경우는 교육용 동영상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것을 이제 보시고 지시에 따라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 그런 동영상 교육을 통해서 설명을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입니다. 일반적으로 족부족관절 종아리 질환 수술 후에는 발생하는 가능한 걸 설명드리는 건데요. 의료인의 과실이 아닌 절개에 의한 피부 세균 방어력 저하 또는 환자의 기저질환, 나이, 골다공증, 그리고 수술 후 치료 과정에 낮은 수능도, 특히 이제 선망이나 치매 인지장애 같은 거 있는 경우는 걷지 말라고 하는데 막 걸으시고 그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환자 소인에 의해서 합병증과 후유증이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5에서 30%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의사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환자에 의한 원인인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수능도가 낮은 가지고 말씀을 잘 안 들으시는 거 빼놓고는 담배, 술, 당뇨, 고혈압 등이 원인으로 나타나는 합병증과 후유증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수술 후 치료 과정, 운동치료, 물리치료, 회복치료, 그리고 보행에 약간 제한을 두는 그런 수술 후 치료 과정을 환자분께서 지키지 않은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아요. 이 부분이 의사가 집에까지 따라다니면서 해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수술 후 치료 과정은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고 환자 및 보호자분께서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수술 신청을 신중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후 치료 과정 중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아픈데 운동해라, 불편한데 체중 디디면 안 된다, 뒤꿈치로만 걸어라, 그거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고서는 수술 신청하셔야 됩니다. 자, 쭉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피부를 절개하는 모든 수술에는 아래와 같은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수술 부위 연부조직 감염, 진물 막 나가고 감염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경증이기 때문에 깨끗한 수술은 대부분은 경증입니다. 감염 수술이 아니면. 그래서 소독 및 항생제의 추가 투약이 필요할 수 있고, 그래도 조절이 안 되면 매우 드물지만 세척술하고 재봉합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부조직 유착. 유착이라는 거는 이 피부가 안에 있는 조직하고 이제 엉겨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 여기 피부가 한 20년 전에 찢어져서 꿰맸었는데 얘가 엉겨붙어가지고 안 밀리죠. 이렇게 여기는 자주 이렇게 밀리는데 얘는 여기서 딱 걸려서 안 밀립니다. 이거 유착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착에 의하여 부분적인 관절 힘줄의 운동 범위 제한 및 잔여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약간 남의 살이에요. 이만큼이 남의 살. 신경 손상, 피부 절개 주의 및 원이부는 감각 이상과 감각 저하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근데 피부를 째지 않고는 수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이제 한 4개월, 6개월, 9개월, 1년 지나면 그게 이제 둔해집니다. 저도 여기도 감각이 저하가 되어 있는데 일상적인 생활하면서 전혀 인지를 못해요. 이미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이 동영상을 만드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난 10년 동안 저는 족부족관절하고 종아리 수술을 하면서, 질환을 수술하면서 아래 합병증, 아래 설명드린 합병증이 발생한 적은 없지만 언제든지 발생은 가능한 합병증들이 있어요. 즉 모든 수술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합병증 및 후유증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가능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설명을 안 드리면 나중에 마치 의사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가 잘못이 아닌데.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방 색전증. 이건 뭐냐면 골절이 있거나 뼈를 부러뜨리는 수술, 그 부위에서 뼈 안에 있던 그 지방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지방이 주요 혈관, 폐나 뇌나 심장 등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위험하겠죠. 근데 예측 불허입니다. 근데 대부분 큰 뼈, 장관골, 대퇴골, 허벅지 뼈죠, 경골, 종아리 뼈죠, 이런 데 비골은 거의 없고, 이런 데에 이제 골수강내 고정술이라는 하는 수술에서 대부분이 나타나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측 불허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과실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발 종아리 수술에서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심부정맥 혈증, 심부정맥 혈증증, 이거는 주로 하지, 종아리에 혈전, 그러니까 피혈관에, 정맥이라든가 혈관에 피떡이 생기는 거예요. 이 피떡이 이제 정맥에 있다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경우, 이게 떨어져 나가면 심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폐, 뇌, 심장 등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생명이 위험하거나 예측 불허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환자가 소인에 의해서 피떡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참 안 움직이는 분들은 피떡이 잘 생겨요. 이런 분들이 이제 돌아다니시다가 피떡이 혈관에 있던 게 떨어져 나가면 생기는 건데, 이것도 완전히 예방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측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압박 스타킹도 하고 혈전 용해제 같은 것도 수술하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하지만 100% 예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마찬가지로 발가락, 발목, 종아리 수술에서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과다 혈종, 이건 뭐냐면 피 안 나게 수술을 하지만 수술이 끝나고 나서 지혈대, 압박대, 피나지 말라고 허벅지가 조이는 게 있거든요. 그걸 풀고 나면 피는 나요. 암만 압박으로 소독을 칭칭칭 감았다고 하더라도. 그럼 수술 부위에 피가 고이는 걸 혈종이라고 합니다.
환자의 출혈 소인, 즉 아스피린이라든가, 그러니까 심근경색, 뇌경색 뭐 이런 걸로 해서 아스피린 계속 드시거나 아니면 혈전 용해제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혈종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혈. 그러다 나중에 혈종이 생기면 신경을 누르는 경우에는 신경 마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종아리 발목 발 수술에서는 거의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수술 중 쇼크 등에 의한 신경지 및 뇌 손상, 이거는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출혈이 많거나 그런 경우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감염이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발생하기는 하는데, 이제 일반 질환은 발 수술, 발목 수술하면서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어쨌든 설명을 드리면 조절이 안 되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의 환자에서 드문게 발생을 하고요. 수술 전 검사로 위험군 환자에서 주의를 합니다. 심근경색 있고 뭐 그러면 주의를 하지. 근데 하나 100%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고 계시고. 수술 후에 치매랑 비슷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치매는 아니고 선망이라고 하는데, 가족을 잘 못 알아보면 막 헛소리 하십니다. 그러면 이상한 말씀만 하시고. 그게 이제 전신마취하에 큰 수술, 고관절, 허리, 뭐, 그리고 큰 수술 하시는 고령 환자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발이나 발목 환자에서는 발생하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어쨌든, 드물게 족부, 족관절, 종아리 합대 수술에도 발생하긴 하는데, 주로 단기 증상이기 때문에 이제 회복을 하십니다. 다만 100%는 아니라는 거죠. 항상 여지는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류마티스 질환, 당뇨, 고혈압, 버거스 질병, 폐쇄성 동맥경화증, 흡연, 심한 연부조직 손상 등으로 혈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피부 괴사가 발생할 수 있고, 예, 필요시 추가적인 수술과 입원 연장을 요하십니다. 즉 혈액순환이 안 좋으신 분들, 당뇨가 사실은 제일 많은데요. 그럼 막 발가락이 죽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어떤 이런 분들에서는 피부가 죽으면 피부 처음에는 이제 상처를 잘 치료하다가 그래도 혈관 때문에 혈류가 안 좋아서 피부가 개선되는 경우는 혈류를 개선을 하고 그래도 호전이 없으면 피부이식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부위 감염, 골수염 이런 것들은 뭐냐면 건강한 사람들한테서는 생기지는 잘 않아요. 근데 당뇨, 고혈압, 흡연, 음주류, 폐쇄성 동맥경화증의 원인 또는 수술 부위와 관계없이 발을 수술했는데 폐에 일단 염증이 있거나 이제 다른 염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하나 이제 면역력 저하가 있는 경우, 스테로이드를 막 먹거나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쪽에 관련된 것들이 나 스스로의 환자의 그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감염력을 높여서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환자의 어떤 의사의 또 과실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수술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자, 기타 수술 관련된 다섯 번째 관련된 사항은 수술실에 의사, 간호사 외에 교육생, 그러니까 의대생, 간호학과 학생, 간호조무 실습생 등이 수술실에 들어오거나 교육 목적으로 방문한 외부 의료기관의 의사 허락을 받은, 그리고 기타 보건의료인 허락을 받은 이런 분들이 수술실에는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병원에, 저희 병원에 상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기, 장비, 재료, 치료재료 같은 것들이 항상 병원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가져오죠. 그 기구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가져다 줍니다. 이런 관련 업체 직원이 해당 물품을 조달하고 설명할 목적으로, 간호인들에게 설명할 목적으로 수술실 내에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출입 신청과 자격을 갖춘 사람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에 골 대체제 제품을 쓸 수도 있고, 신경, 혈관, 힘줄 등의 유착 방지를 위해서 유착 방지제를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결손 부위에, 연부조직 결손 부위에 콜라겐 충전제 등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일론이 아니라 피부봉합본드 같은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출혈을 멈추는 지혈꺼주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급여인 제품들보다 부분급여이거나 비급여인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환자가 비용을 부분적으로 본인 부담하거나 100%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치료 결과 향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환자분들이 이 부분을, 나는 이런 것들을 본인 비용 들어가는 거, 뭐, 보험이 안 되는 거, 이런 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개방성 골절과 피부 창상, 외상이죠. 그 이외의 수술 부위 감염,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액순환입니다. 예. 당뇨, 고혈압, 폐쇄성 동맥질환, 부정맥, 신부정맥 등 환자분들이, 이분들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요. 이런 환자분들은 수술 후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당 조절 잘해야 되고 혈압 조절도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술, 담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피부가 잘 안 아물어서. 수술 후에 1회에서 3회 상처 확인, 소독하는 거죠. 상처 확인하는 거, 이걸 합니다. 근데 정상적인 피부 소견일 경우에는 추가로 상처 확인, 즉 소독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환자분들은 소독 안 해준다고 막 뭐라고 하시는데요. 소독을 안 한다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는 수술실에서 밀봉해 놓은 때가 제일 좋아요. 깨끗하고. 근데 처음에 한두 번 열어보는 건 안에 이제 피 고인 거, 핏줄 확인하고, 피부 괜찮은 거 확인하려고 한두 번, 두세 번 열어보거든요. 그 다음에는 안 열어보는 게 사실은 상처를 위해서 더 좋은데, 의심이 되면 저희들이 열어보고, 의심이 되지 않으면 더 확인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소독 안 하냐고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치료 과정 중에 정확한 반깁스 또는 통깁스 기관과 체중부와 시작 시기는 수술이 끝난 후에 결정이 돼요. 일반적으로 질환을 수술하는 경우에는 통깁스, 반깁스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술이 끝나면 언제까지 결정이 되는데 그거는 수술 후에 설명을 드립니다. 비체중부와 또는 부분체중부와 체중을 디디면 안 되거나 살짝살짝 디뎌야 되는 시기에는 가급적으로 목발이나 또는 무릎 자전거, 무릎 킥보드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용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수술 행위 자체는 100%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해서 기능 회복을 또는 통증 조절을 통증을 호전시키는 조치인 겁니다. 근데 수술한다고 해서 젊었을 때 관절, 젊었을 때 힘줄, 젊었을 때 근육으로 다 돌아가는 건 아니고 그 질환이 있기 전에서의 정상으로 100%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80%, 90%, 95%, 99% 이렇게 치료의 그 만족도, 성공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거지 100%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환자분들도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행위만큼이나 수술 후 회복치료, 뭐 깁스니 보조기니 운동치료니 물리치료니 이런 것들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술 후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별도 설명을 들으시고 계획에 잘 따라주셔야 됩니다. 구두 설명이든 쪽지 설명이든 동영상 설명이든 수술 후 치료 계획을 반드시 듣고 따라주셔야 됩니다. 추가 수술 및 수술 변경 안내인데요. 이거는 주 수술 이외에 추가 수술을 시행할 경우 대부분 이제 보편 타당한 방법으로 수술을 함께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된 주 수술과 부수술 이외에도 수술 중에 수술하다가 추가로 진단이 발견될 경우 해당 부위 수술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계획된 곳의 병변이 너무 심하지 않거나 붓는 데 생각보다 괜찮아. 또는 반대로 수술하고 들어왔는데 이거는 수술이 불가능해. 너무 심해서. 이런 경우는 수술 자체를 열고 닫다. 오픈 앤 클로즈라고 하는데요. 그냥 바로 닫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술실에서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나 보호자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태, 족관절, 족부, 부위의 수술 전에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수술 부위 피부에 병변이 있거나 피부 질환이 있거나 피부에 감염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질환의 수술은 연기가 됩니다. 수술 전 복용하시던 스테로이드는 한시적으로 중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을 조금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수술 전에 협심증, 뇌졸중 이런 것들로 아스피린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아스피린 복용 지속 여부는 아스피린을 처방하는 의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복용을 하면 출혈성 경향은 생기긴 하지만 발이나 종아리나 발목 수술하면서 출혈이 많이 있거나 그러진 않은데 며칠간 지속적으로 스물스물 나올 수는 있다는 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후 구종이 빨리 빠지게 압박 스타킹이나 약물이나 아니면 얼음 찜질 등 처치를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꼭 수술 후 체중부와 관절 운동 범위, 시작 시간, 그리고 시작 시기 이런 것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따라 주시면 수술하고 나서 낭패를 보시는 수가 있습니다. 원상 복귀가 되거나 결과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세한 수술 후 치료 과정은 별도로 구두로 설명을 드리거나 의사에 따라서 종이 쪽지로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처럼 교육용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추가 설명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수술 과정은 일반적인 수술 과정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실 내에서 개개인 특성에 따라서 수술실 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수술 방법과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술이 추가되거나 또는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래 여러 요인이 수술하는 시간 그리고 수술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래의 경우 수술 대기 시간 그리고 실제 수술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뇨, 고혈압, 흡연력, 음주력 등의 유무와 기간,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와 골다공증의 유무, 그리고 기타 약물 복용 현황과 피부 질환 상태 등등에 따라서 수술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고 자꾸 연기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술실 내에서의 수술 시간이 조금씩 얼마나 오래 빨리 하는지 늦게 하는지가 결정될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태 족부 족관절 부위 수술 전 일반적인 환자분의 인지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이어서 일곱 번째 수술 동의 및 신청서 설명입니다. 자, 첫 번째, 환자 보호자분께서 수술과 관련하여 더 궁금해하시는 점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있다, 없으시면 없다에 표기를 하시고 있으신 시에는 의사 담당 의사 선생님과 담당 의사 선생님께 추가로 궁금한 점을 질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그 질의 내용과 응답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고 그래서 환자 보호자께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한 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없을 시에 여기다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수술 설명에 대한 동의입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법적 보호자, 대부분 친권자분들이죠. 보호자는 환자의 수술 전 진단에 따른 수술의 방법, 과정,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 등의 내용에 대하여 구두 또는 동영상을 통하여 설명을 들었고 이제 같은 내용의 본 동의 및 신청서, 이게 종이 양식도 있고 그리고 태블릿 PC, 예, 전자 양식도 있습니다. 이런 신청서 내용도 이 제가 설명드린 동영상뿐만 아니라 쭉 보시고 숙지를 하였으며 추가로 궁금한 점에 대하여도 담당 의사에게 아무게 이제 제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정형외과 선생님도 될 수 있고 다른 선생님이 될 수도 있겠죠. 의사에게 추가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수술 신청입니다. 수술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중에서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항력적인 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본 동의 및 신청서에서 설명하고 인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술을 시행한 의료진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면서 상기의 수술을 신청한다는 내용입니다. 수술은 의사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수술은 의사의 설명을 듣고 환자의 본인의 치료의 필요성에 의해서 환자 또는 법정 보호자분께서 신청을 하셔야만 수술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도 동의를 하시고, 또한 마지막입니다. 수술 연기 지연 가능성 설명, 또한 환자의 수술 전 전신 국수 상태의 변화, 생체 징후죠. 혈압, 예. 그리고 뭐 체온, 그런 것들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감염, 발열 등 이런 환자의 수술 전 전신 국수 상태의 변화나 집도 의사, 뭐 제가 수술하면 제 본인이 되겠네요. 집도 의사의 건강 이상 또는 불의의 상황에 따라서 집에 상인이 있거나 뭐 그런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 불의의 상황에 따라서 본 수술이 지연 또는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함. 이런 1번, 2번, 3번, 4번을 통합하여서 환자분 또는 법정 보호자분께서 이런 걸 감수하고 나는 수술을 신청하겠다 라고 하시면 날짜와 환자분은 요 앞에, 법적 보호자 친권자분은 요 뒤에, 신청서의 서명과 주민번호 앞자리와 성별을 나타내는 주민번호 뒤에 첫째 자리, 그리고 직접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